스타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6강 5주차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온게임의 스타리그 경기를 쭉 지켜보시면서 내가 저 자리에 서서 많은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 아마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는 팬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법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온게임의 스타리그 예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프로게이머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고수들도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온게임 내 스타리그에서 스타 탄생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온게임 내 스타리그 온라인 예선 그리고 오프라인 예선을 거쳐서 그야말로 본선 진출자를 뽑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전국의 스타크래프트를 나도 남들만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온라인 예선에 한번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ongamenet.com 또 gamemax.co.kr kbk21.com을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C조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조의 경기 변길섭 선수와 이창훈 선수가 경기를 갔습니다. 두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변길섭 선수죠. 불꽃 테란으로 상당히 그 저그에게 강한 면을 보이는 선수인데요. 네, 현재 예, 시즌에서 불꽃을 태우고 있어요. 그렇죠. 2승을 기록 중입니다. 네. 네, 이와 맞서는 선수가 바로 이창훈 선수인데요. 바로 이 선수인데 아, 오늘 각오가 정말 대단해요. 네. 네, 이창훈 선수 현재 1승 1패. 이훈재 선수의 테란 상대로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네. 장진남 선수를 상대로 해서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역시 장진남 선수 지난 시즌에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그 경기의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점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이창훈 선수 전략은 좋았는데 예, 그러나 장진남 선수가 대응을 잘한 이런 네. 경기였지. 예. 야, C조가 이 돋보이는 신의 선수들이 참 많은 그런 조입니다. 변길섭, 그렇죠. 이창훈 이 두 선수가 그 대표 주자인데 두 선수 오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를 맵은 라그나로크네요. 예, 더 라그나로크 맵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테란 대 저그 아닙니까? 예, 테란 대 저그라고 했을 때 저그가 테란 이기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고 예, 특히나 뭐 경기 결과가 뭐 3대 1로 예, 테란의 우세로 나왔듯이 예, 테란이 좀 괜찮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변길섭 선수가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C조는 변길섭 선수가 2승인 가운데 이창훈 선수와 장진남 선수가 1승 1패, 이훈재 선수가 2패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만약 이창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이훈재 선수가 우는군요. 그렇죠. 탈락이 네, 되죠. 탈락이 확정이 되고요. 만약 변길섭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장진남 선수나 이훈재 선수, 이창훈 선수 모두 8강에 올라갈 확률이 있고 변길섭 선수는 8강 진출이 확정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뭐 장진남 선수도 변길섭 선수가 이기는 게 좋죠. 그렇죠. 예. 네, 자, 변길섭 선수와 이창훈 선수의 대결 과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변길섭 선수 라그나로크 테란이 일단 뭐 홍진호 선수가 테란 김정민 선수 상대로 이겼던 그런 면에서 저그에게 어느 정도 팔백이 생겼는가 했는데 지난주 경기 정윤석 선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테란으로 나갔을 네. 경우에 또 저그가 고민했단 말이죠. 이근택 선수요. 그렇죠. 오늘 경기 상당히 기추가 네. 주목이 됩니다. 자, 과연 변길섭 3승을 거두고 8강 진출 확정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창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훈재 선수가 눈물을 뿌리게 만들 것인지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양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참 이 필사적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경기 시간이 상당히 긴데 이 C조 경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불꽃테란 변길섭 선수 그야말로 파상 공세로 몰아붙이는 변길섭 선수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상당히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변길섭 선수 이창훈 선수입니다. 첫 경기에서 이훈재 선수였죠. 이훈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둘 때 모습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요. 두 선수의 대결 라그나로크에서 펼쳐집니다. 네, 변길섭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변길섭 선수 7시 테란 그리고 이창훈 선수의 진영 5시 이창훈 선수의 저그. 자, 변길섭 선수의 불꽃 테란이 요즘 또 붐업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벌써 C조에서는 2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상대도 말이죠, 장진남 선수와 이
이운재 선수라고 하는 이 만만치 않은 상대였는데 이 병기서 선수의 불꽃 테란을 이 맵에서 임요한 선수가 성준모 선수 상대로 썼었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불꽃 테란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딱 들어갔고 진짜 최강의 불꽃 테란의 어떤 면모를 네. 예,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었죠. 자, 불꽃 테란의 원조 변길섭 선수가 경기에 나왔습니다. 변길섭 선수도 지금 입구를 막는데요. 완전히 그 마음 먹고 저그가 진짜 구드론. 뭐 성준모 선수가 했었던 임현 선수 상대로 했었던 구드론은 진짜 구드론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홉 번째 드론으로 스퍼닝풀 짓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오버로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홉 번째. 이거는 예. 이거 글쎄요 지금 구드론 스포닝인데 왜냐하면 지금 저그가 초반에 테란을 제압할 수 있는 이 라그나로크에서 제압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드론 발업 저글링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예 만약에 저글링 나오자마자 달리면 잘하면은 두 번째 서플라이 짓기 전에 저글링들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입구 막던 테란은 잘못하면 망합니다. 네. 지금 양 선수 지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저 저그 입장에서 라그나로크의 해법. 지금까지는 거의 유일한 것이 맵이 작다라고 하는 건 외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지난번에 그 이 지역이 그 임현 선수의 진영이었죠. 그래서 네. 임현 선수 이렇게 입구를 막았었는데 그때 그 상대방인 성준모 선수가 예 이렇게 지금 구드론이 저글링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와 보니까 이미 입구가 막혀 있더라. 그런데 정말로 빠른 타이밍의 구드론이라면은 이거 막히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저그가 구드론 하면서 패스트 러커 해갖고 이 언덕 아래쪽에서 이제 러커를 버로우시킬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이 지점 정도의 벙커를 짓고 터렛 하나를 짓고 그러면 또 모든 지역이 또 커버가 되는 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그는 난감하죠. 자, 보시죠. 자, 변기섭 선수는 지금 입구를 막고 있는데 예. 저그링 나왔습니다. 저그링 달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SCV 몇 기를 내려와서 입구 쪽에 막아줘. 뒤에서 마린이 받쳐줘야죠. 네. 그런데 저글링 안 막을 좀 했어요. 이거는 예 전형적인 패스트 구드론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예. 그 이유를 또 도모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아홉 번째 이 드론으로 아마도 이제 스퍼닝풀을 지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스퍼닝풀 완성 뭐 오버로드 완성의 타이밍 두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 완벽하게 막히지 않았던 상태예요. 자, 마린을 공격합니다. SCV 하나, 안으로 또 들고 들어갑니다. 자, 저리 계속 보내는데, 이창훈 선수. 변기섭 선수, SCV가 확실하게 입구를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원바락 이후에 가스 채취 빠른 태클을 타고 있었네요, 변기섭 선수. 예, 물론 변기섭 선수가 상대가 4드론, 5드론을 하더라도, 예, 막는데 아주 이제 어떤 귀재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타이밍에 뭐 막더라도 이 정도 타이밍에 머린이 거의 모여있지 않아. 예, 이 정도만 해도 적으로서는 성공이거든요. 네. 자, 일단 방금 전에 저글링 초반 러쉬로 일단 이창훈 선수 기선을 제압하는 성공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워낙 변기서 선수가 자신의 불꽃테란 발악 중심의 그런 운영이 워낙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또 허를 찌르기 위해서 이 빠른 패스 레이스를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창훈 선수 저글링들 나와서 달리고 뭐 하는 타이밍에 보면은 이 앞마당과 돈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곳 정도의 두 번째 처리가 어느덧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최적화해갖고 저글링들이 빨리 달려가게 되면은 예, 두 번째 서플라이 디포가 입구 쪽에 지어지기 전에 저글링들이 어쩌면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서플라이 디포 두 개 나란히 지어서 입구 막는다 그래도 그 사이로는 저글링은 또 통과를 하니까요. 네. 랠리 포인트를 지금 그 해처리 딱 완성되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도착하네요. 드론들 이창훈 선수의 그 디테일한 어떤 그 뭐랄까 경기 운영 또 컨트롤 이런 건 참 돋보여요. 예, 그리고 이창훈 선수의 생각은 지금 상대가 원바락상인 것을 확인했으니까 지금 멀티를 과감하게 하는 거거든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배랑 늘리고 있네요. 변기섭 선수 변길섭 선수 테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 라그나로크에서 경기 초반 이창훈 선수의 기승을 좀 당했습니다. 자, SCV 정찰을 옵니다만은 선컷 코너를 지어놓고 있는 상태 이창훈 선수. 뭐 경기 전에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변길섭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앉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었고요. 이창훈 선수는 연습 때는 정말 많이 졌는데
그렇게 많이 지면서 뭔가 하나의 해법이 탁 보이는 게 있었다. 그걸 시도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네. 완전한 구드론보다는 약간은 느리긴 하되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저글링 러쉬를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해처리 늘리는 타이밍 요거를 갖다가 이창훈 선수가 연구를 했는 모양이에요. 네. 아 지금 만약에 변비서 선수 레이스가 지금 나오는 타이밍인데 오버로드 피해를 이창훈 선수 한두 기 정도는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이언스 퍼슬리티 변규섭. 자 변규섭 선수 레이스 만들었습니다. 레이스 이동 오버로드를 노리겠죠? 예 그러면서 레이스는 한 기만 뽑고 바로 그 스타포트의 에드원 건물을 예, 부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예, 드랍시 지금 같은 경우는 베스를 빨리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도군요. 네. 공격합니다. 오버로드 한두 개 정도는 이럴 듯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창원 선수 러커를 준비 중인데 변규섭 선수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그 본진 앞마당 쪽 돌아서 나가는 앞마당 쪽에서 러커를 보러하게 되면 본진의 그 SCB까지 타결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이스. 아 지금 예, 저 레이스를 운영한다는 게 그 테란 입장에서 그 저그의 어떤 인구수만을 단순히 감소시키는 예, 그러니까 서플라이 디포를 파괴하는 것 같은 효과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러커로 가고자 했던 저그가 예, 굉장히 늦어지죠. 그렇죠. 예, 그 보유하고 있는 히드라 리스크가 너무 적으면은 러커 괜히 만들어뒀다가 오버로드 피해가 점점 커질 수가 있으니까 예. 히드라를 보유를 했고 그 러커 에스펙트가 개발이 된 상태에서도 함부로 러커를 못 간다는 러커를 늦추는 이런 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이 이창훈 선수는 지난 그 이훈재 선수와의 경기 때도 항상 그 본진 수비도 상당히 강화하는 드랍십에 대한 대비를 선컷골로를 상당히 잘 짓는 선수예요. 네. 변규섭 선수 그러면서 마린 숫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까지 보면은 머린 메딕이 그 사이언스 베스를 동반해갖고 러시를 갔을 때 뭐 성큰 콜로니만 있으면은 뭐 뚫리는 거는 뭐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때 러커가 딱 나와가지고 수비가 되는 정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한 기에 그 레이스가 오버로드 잡고 러커 생산 좀 늦추고 뭐 이런 성과를 좀 거뒀거든요. 아 그래도 예 러시 이전에 러커는 나오겠네요. 예. 자, 공격을 해보나요? 마린 메딕 사이언스 베스 탱크 조합은 좋은데 아직까지 숫자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지난주 정유석 선수의 저그전 경기가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됐으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변규섭 선수도 역시나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갖추고 조합을 갖추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네요. 네. 자, 병력이 조금도 충원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베슬이 나왔으니까 뭐 스탑 러커를 시도하진 않겠군요. 베슬, 이저 저그 입장에서 최근에 이 테란과의 경기를 보면 저 사이언스 베슬 견제하지 못해서 참 어려운 경기를 펼친 경우가 참 많거든요. 글쎄요, 지금 이 변규섭 선수가 조합을 완전히 갖춘 상황에서의 저 러커 시간 벌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저 러커들을 시간 벌기로 단순히 써주면 안 되고요. 예. 예, 러커와 함께 어떻게든 싸워 나가갖고 저가 보유한 병력을 모두 잃더라도 테란이 어떤 최강의 군대 조합을 갖춰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스탑 러커인데 아 왜 베슬이 먼저 안 가죠? 베슬이 지금 뒤에 처져 있거든요. 아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변규섭, 변규섭 이거 타격 너무 크죠? 변규섭,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전멸이에요. 자, 사이언스 맞습니다. 자, 마린 메딕 탱크. 아 이게 뭡니까 변규섭 선수 이거 자, 피해 큰데요. 곧바로 또 러커 바로 히드라리스크도 있습니다. 아 이거 이창훈 선수 좋은 샷을 잡습니다. 탄도피 탱크에 디펜스 매트릭스 걸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거 탱크 쏘다가 바로 예 방향 전환해갖고 안 걸려있는 탱크 먼저 없애고 야 판단 좋았습니다 이창훈 선수. 아 변규섭 선수 바깥으로 나오다가 너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이언스 베스를 왜 뒤에다가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창훈 선수가 저글링 한 기 이렇게 올려보내봐갖고 변규섭 선수의 어떤 병력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 내가 사이언스 베스를 갖고 있는 거를 이창훈 선수가 봤어. 이럴 때는 예. 알 수 있으니까. 버로우 저글링이니 어떤 스탑 러커니 있단 거 에이 할 리가 없지. 왜냐면 내가 사이언스 베스를 있는 걸 아는데 이런 식으로 변규섭 예. 선수가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변규섭 선수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애써 모아놨던 마이 메디 그리고 탱크. 그렇죠. 사실 주력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창훈 선수가 굉장히 소득을 본 거죠. 이렇게 되면 변규섭 선수는 다시 유닛을 모아야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이창훈 선수는 멀티라고요. 예, 지금 멀티 시도하는 거 예. 맞죠, 이창훈 선수. 아,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교전.
중앙 지점. 자, 히라이스크 주력입니다.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경기사 선수 유닛을 소모시켜서는 안 돼요. 변기섭 선수 지금 이것이 주력이거든요. 일단 그 히라이스크를 모두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도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아, 뭐 변기섭 선수가 그 변기섭 선수 역시 멀티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예, 전진 방어 라인을 갖춘 거는 아닐까 하는 거예요. 아, 가나요? 가나요? 아... 탱크 둘, 마리냑 한 부대, 메딕 셋이 있고요. 사이언스패스 한 기입니다. 하긴 뭐 굳이 변길섭 선수가 멀티할 생각이 있다면은 전진 방어 라인을 갖출 필요는 사실 없기는 하죠. 뭐 이 맵 같은 경우는 테란이 그러니까 언덕 아래쪽에 멀티를 했을 때 그 본진에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야, 지금 이창우 선수는 히달리스크 부대를 둘로 나눴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양쪽에서 샌드위치를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그런데 이 변기섭 선수가 또 허를 찌르는 거죠. 뭐냐면 저거 이창훈 선수가 이 타이밍쯤에 안 나오니까 멀티를 하는 것을 변기섭 선수가 알고 이 타이밍을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 네. 자, 이 타이밍이 변기섭 선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대편에게 뭔가 그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잠시 후부터 쏟아져 나올 그 병력들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자, 변길섭 선수, 변길섭 선수의 주력 부대. 아, 럭커 없이는 저 변길섭 선수의 저 병력을 다 잡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럭커가 지금 없는 게 이창훈 선수로서는 가장 취약한 측면인데. 네, 지금 히드라의 업그레이드가 돼 있나요, 지금? 아, 예, 부족을 네. 했군요. 예. 자, 앞쪽으로 전진, 앞쪽으로 예. 전진. 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양쪽 샌드위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북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습니다. 예, 그렇죠. 변기섭 선수 멀티를 눈치를 챘죠. 네, 자, 3시 쪽, 내륙, 중앙 가까운 지역에 이창우 선수의 멀티 지역, 해설이를 탱크가 공격합니다. 네, 아, 근데 병력이 너무 분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변기섭 선수. 뒤쪽에 있는... 아, 탱크들도 다시 몰고 왔나요? 지금 이창훈 선수는 포위에서 공격하기에는 너무 병력이 적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12시 쪽으로 쳐져 있는 이창훈 선수의 병력이 있기 때문에 변기섭 선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본진의 빈집털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아, 올라옵니다. 자, 교전 양 선수. 자, 아래쪽 위쪽에서 히달리스크 공격합니다. 러커 있습니다. 러커 안쪽으로 타고 들어서 아, 그럼 러커도 이제 파괴 됩니다. 자, 이 병력 전멸당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멀티까지 파괴시킨 상황, 병력까지 모두 소모시킨다면 이 이창훈 선수 이 힘들죠. 변길섭 선수, 이창훈 선수 이 아랫입술 지그시 깨물어보는 표정이 나왔어요. 야, 여기서 변길섭의 어떤 위력 같은 게 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타이밍에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창훈 선수가 그 정도로 변길섭 선수에게 이제 타격을 좀 줬단 말입니다. 뭐 초반 저글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 스탑러커도 그렇고. 그러면은 테라는 일반적으로 위축돼요. 예, 위축돼서 다시 왕창 모아서 나가야지 또는 멀티 타이밍에 하고 장기전 도모해야지 이럴 법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심리를 읽고 저그가 멀티 드론 그렇죠. 드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걸 경기섭 선수가 또 한 번 더 읽고 지금 그 타이밍에 들어오는 거. 탱크 공격 참... 성큼 폴로니 수비 라인이 무너집니다. 아, 이거 힘든데요. 막을 병력이 없어요. 러커 히드라이스크 일부 이창우 선수 병력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해처리를 늘리고 있는 이창호 선수 수비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해처리 탱크로 원거리에서 공격을 합니다. 시야를 확보하면서 탱크의 공격. 자, 해처리 깨졌습니다. 예. 해처리 위험합니다. 변기섭 선수 확실히 유리한 상황에서 또 멀티도 시도하고 있고 해처리 깨집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라바를 처리하고 변길섭 선수 오버로드가 저기 보여있는 건 예, 어떤 의미죠? 그냥 뭐 오버로드를 머린들이 사격을 딱 하는 요 타이밍에 예, 러커 히드라가 달리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의미인가요? 좀 방패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 타이밍에 상대편의 타이밍 뺏기 레이스가 한 기 날아다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탱크 스윗되고요. 마린이 오버로드 공격합니다. 이거 그냥 오버로드 읽겠는데요. 예, 타이밍 잡기 어렵죠. 이창훈 선수 경력 차이가 너무 나죠 지금. 네, 이창훈 선수 아 어렵습니다. 변기섭 선수 역시 그 변기섭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타이밍을 절묘하게 뺐습니다. 자, 러커 쪽으로 들어와서 양손 교전. 자, 벌어 와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탱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처리하면서 자 이창훈 선수의 주력 부대가 괴멸당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창훈 선수 멀티 지역과 본진이 이제 분리된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머린이 공 2업이었네요. 예, 어쩐지 좀 러커가 좀 빨리 당하네 싶은 예,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었는데
아 지금 이창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글쎄 제가 보기에도 방법이 없네요 지금은. 자 멀티 지역부터 먼저 공격합니다. 지금 이렇게 성큼 컨트롤리를 심어놔도 탱크이기 때문에요. 네. 들어가나요? 그냥 들어가나요?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탱크 마린 메딕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성큰을 만들어졌습니다. 언덕 위에 성큰도 있는 듯한데 자 탱크의 순식간 공격 순식간에 이 성큰을 깨집니다. 자 마린 메딕 충원됩니다. 뭐 아 이창훈 선수 어려운데요? 어렵죠. 예. 네 멀티 지역 위험합니다. 마린 메딕 탱크 사이언스 패스 자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언덕 위에 해처리까지 닿습니다. 해처리 언덕 위 해처리 수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해처리 위험합니다. 멀티적 해처리 양쪽의 해처리가 모두 위험합니다. 저 정도의 병력 히드라 러커는 그냥 높죠 지금 머린 메디가한테. 네 깨집니다. 언덕 위 해처리 깨집니다. 자 그리고 안나는 멀티지역도 지금 깨졌고요. 이제 본진까지 밀렸습니다 이창훈 선수. 자 한때 해처리 숫자가 5-6개를 헤아리던 이창훈 선수 이제는 본진 해처리 레어 하나밖에 없는 상태죠. 네 서두르지 않는데요 변기섭 선수. 자 오늘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모두 다 참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네. 신중하게 경기 풀어갑니다. 어쨌든 뭐 디느즈나마 지금 빈집터리를 이용을 하는데 아 저 정도 면역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죠. 네 이창훈 선수의 마지막 시도처럼 보입니다. 히달리스크 공격해 들어갑니다. 변기스 선수의 본진 쪽으로 공격. 그러나 벙커 있거든요. 아 이건 못 틀린데요. 네, 벙커와 세이프 탱크 뚫기 어렵습니다. 지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창훈 선수 어렵습니다. 자 변기섭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이훈재 선수가 웃습니다. 그렇죠 기회가 생기죠. 네 자 러커 변태 중 글쎄요 지금 이창훈 선수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금 러커 3기 뿐인데요. 이제는 러커 공격에 마린 액션으로 그 러커의 공격을 피하는 모습들 흔히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예. 뭐 최고급의 테란 유저 치고 예, 그 컨트롤 못할 선수가 없죠. 그 게임 리그 초창기에 그런 모습 보면서 신기에 가깝다고 중계를 했던 모습이 머쓱합니다. 자, 이창훈 선수의 본진 입구 바로 아래쪽에 탱크와 마린 메딕 본진만 남은 상황인데 본진의 자원도 이제 다 돼가죠. 예, 그냥 버티기 1뿐이지 지금. 예. 예.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예 전혀 없죠. 어떤 뭐 병력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뭐 폭탄 드랍이라도 해볼 때는 지금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뭐 저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 글쎄요 뭐 스타크래프트에 뭐 신이 있다면 뭐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거의 뭐 마린 메딕 부대 많습니다. 사이언스 패스 앞세우고 탱크 뒤에 따라옵니다. 자 오케이. 러커 걸어낸 상태 자 탱크로 러커를 잡습니다. 자 탱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이렇게 본진까지 밀리면 어렵죠 이창훈 선수. 아 돌을 던지기 직전 자 그러나 이창훈 선수 정말 이 포기하기 싫은 경기인 듯합니다. 아 지금 자 드론까지 동원해서 최후의 수비 GG 이창훈 선수 GG를 소문합니다. 자 변규섭 가장 먼저 3승을 16강에서 연승을 기록하면서 8강 진출 변규섭 불꽃 테란